자, 두구두구두. 두띠이죠. 두띠. 가운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도도 네. 캐슬도 끝나가네요, 벌써.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신년은, 아, 신년운세 이전에 또 이제 네. 또 하반기 운세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2019년 이제 하반기 운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2020년 이제 다가오는 경자년에 올 하반기에 좀 이제 마무리들 좀잘 하셔서 이제 경자년에는 이제는 좀 대박들 나시라고 준비들을 좀 해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하반기 운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 보면은 12띠들을 이렇게 순번대를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자축인묘 진사음미 이렇게 신유술에 해가면서 그러면 띠가 뒤에 있는 분들은 아, 또내 띠는 언제야 또 끝에야 끝에야 이런 문의들이 또 많이 오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매화신녀가 랜덤으로 이렇게 제비뽑기마냥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또 뽑다 보면은 또 선생님 이거 표시해놓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좋아하는 띠들만 또 개띠 좋아하니까 또 개띠부터 뽑는 거 아니야? 막 이럴까 봐 오늘은 감독님이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아, 제가요? 네, 두띠씩 이렇게 두띠 세띠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자기 띠가 나오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한번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두구두구두. 두띠이죠. 두띠. 가운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 소띠 나왔어요. 소띠요. 소띠분들인데요. 이제 소띠분들 대인관계가 이제 원만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쩐다냐. 질투시기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직장이나 또 가정 또는 지인들 관계에서도 나도 모르게 또 감정에 좀 많이 휘말려서 내가 설수 있는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는 한 업종에 좀 종사짐하거나 한 길로만 좀 매진을 하는 것이 성공을 할수 있는 밑받침이 될 건데도 말이지. 하반기에는 지출이 좀 많아지고 본인이 사회적 입지가 대인관계로 인해서 좀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좀 주의 좀 바랄게요. 또 때가 또 이렇게 매하신년과 건강으로 이렇게 좀 둘러를 보자면은 좀 위장이나 대장 관련 쪽, 이쪽에서 좀 질환을 좀 주의를 좀 하시고요. 적절한 운동도 좀 꾸준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두 번째 띠 볼게요. 두 번째. 짜잔. 개띠는 한번 훌륭한데? 은근 재밌네요, 이거. 짜잔! 뱀띠네요. 뱀띠요. 뱀띠분들 막 올해 아주 그냥 악성비 돼갖고 좀 많이 힘드셨을 거야. 뱀띠분들은 올 기해년에 전반기에는 다소 달갑지 않은 일들도 힘들었었던 분들이 좀꽤 있으셨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후반기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심신의 안정도 좀 도움이 되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어요. 뱀띠분들은 올 기해년 하반기에는 승진, 이동, 또 문서, 자금의 여유도 재물의 이득으로 좀 이제 지갑도 같이 좀 두둑해지시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베푸셔야 돼. 그래야 본인들의 선택으로 또 좋은 덕이 또 쌓이는 거겠죠? 그래야 내년 2020년 경자년에 삼재에 또 본인 선행덕에 곱게 나지 않겠어요? 올 초반기처럼 힘드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건강으로 또 매화신녀가 이렇게 또 둘러를 보자면은 또 안전사고가 또 생기기가 좀 쉬우시겠어요. 하반기에 매사 조심하시고 좀 음주를 조금 조심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여자분들은 좀 자궁 쪽, 이쪽 자궁중이랑 쪽 남자분들은 좀 전신수도 쪽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기해년 하반기 운세 두띠 이렇게 랜덤으로 또 뽑아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랜덤띠 두띠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